안녕하십니까? 우정치과의 단정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썼던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은 좋은 의사, 좋은 환자입니다. 사람이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환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대학병원 실원의 연수회 때 한 일간지에 칼럼을 쓰시던 분께서 강연하시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1구, 2기, 3약, 4족이라는 말로 기억이 됩니다. 1구란 의사로서 환자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기술 이전에 입이란 뜻이지요. 그 다음이 치료 기술이요. 그 다음이 약을 쓰는 것이요. 약을 잘 쓰는 것이요. 그 다음은 환자를 부지런히 불러오게 하여 관찰하고 살피는 것을 잘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2기 3약 4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번 기회에 1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참 아직은 좀 못했네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공중보건이 근무할 시절에 2년차, 3년차 때 있었던 이제 춘선군인데 그 앞에 의암댐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식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구, 즉 첫째가 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을 포함하여 환자에게 대하는 태도,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 위로와 격려, 병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설명 등을 말하는 인격적 관계라 생각이 됩니다. 의사의 꿈을 가지셨던 저의 아버지께서 어릴 적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명의는 환자의 손목만 만져주어도 낫게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참으로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온 환자에게 따뜻이 건네주는 눈길이나 말투, 손길이 병을 낫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어느 병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앞 차례에 한 아주머니가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핵심적인 진료 사항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한 사항을 물으시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고 성의 있게 구수하고 굵직한 목소리로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시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시고 빨리 진료를 받고 싶은 마음에 약간 짜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오히려 그 선생님에 대해 신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차례가 왔을 때도 전혀 쫓기는 기색 없이 저희 아픔에 동의시해 주시며 처방과 궁금한 염려 사항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그 병원을 나오며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날 집에 와서 쉬며 몸이 빠른 속도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의사의 일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이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환자라고 생각됩니다. 치료의 기술적 과정 이전에 먼저 환자의 태도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치과 의사로서의 저의 삶 중에 잊지 못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 수련의를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강원도 춘선군의 어느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의료보호 대상자라서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면 항상 감사해하며 치료비를 내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러다 만 것이 아니라 매번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이 들고 행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치료는 끝났지만 위에 이가 송곳니 두 개만 있어서 제대로 음식을 드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하였고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남의 집 밭농사 등을 도와주며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며 할머니에게 거의 재료비 정도의 틀니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틀니가 완성된 날 할머니는 깨끗한 봉투에 치료비를 주시면서 선생님 국수라도 더 사드시라고 조금 더 보탰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깎아준 치료비였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주려는 것도 놀라웠고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치료비를 하얀 봉투에 정성스레 제게 주시는 것도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서울에서 보건소로 오던 중 버스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를 아주 반가이 맞으시며 덥석 손을 붙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아주 밥을 잘 먹고 살아요. 하고는 새파란 젊은이인 저에게 자리까지 양보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귀한 교훈과 선물을 주셨죠. 제가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것과 치과의사로서의 값진 보람이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좋은 환자를 만들고 좋은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정신 중 우리가 지금도 놀라는 것은 바로 병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자체의 면역 기전에 의한 병의 치유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의 여러 연구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곧 정신적, 정서적 변화가 육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에 관계된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할 경우 오히려 신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로버트 D.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 있는 건강협회에서는 많은 병의 원인이 생활에 대한 반응에서 온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기간 심한 증후를 품는 것은 뇌를 상하게 하고 또한 심장장애와 고혈압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심한 것이므로 때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증후는 인체의 훌륭한 조직을 고의로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약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최근의 의료 상황들을 보면 의술을 여러 경제상품의 하나로 몰아가고 의료기술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로 보기도 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은 발달되었지만 의술은 인술이라는 인식은 지워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변화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듯이 단순한 의료기술의 발달만이 사람의 건강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과 격려, 감사와 신뢰의 좋은 의사, 좋은 환자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 속에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